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두 가지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있는 한국 시민의 공동체 의식 이면에는 촛불 시위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촛불 시위가 있었을 때는 이 학생들이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네요. 촛불 시위 이전에는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6월 항쟁 이전에는 1980년 5.18 광주 항쟁이 있었던 사실, 이후에 한국의 시민운동과 일본, 특히 아베 정권 아래 일본 시민운동의 차이,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또 시간도 없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1980년 5월 22일 계엄군이 광주 밖으로 퇴각하자 자치의 커뮤니타스를 이루었죠. 지난주에 제가 광주 커뮤니타스에 대해서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클릭하시면 제 일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군수대에 둘러 모여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광주의 자치가 5.5일간 지속됩니다. 주먹밥을 만들고 헌혈을 하고 또 소총을 들고 시신을 모시고 또 통곡을 하면서 광주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 이전에 1960년 4.19가 있었죠. 그때 김수영 시인, 신동엽 시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당시 김수영 시인이 썼던 시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 명 한 명 다 동네 할아버지, 아들 시에 이름을 넣었습니다. 진정한 혁명, 진정한 역사의 변화는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참여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김수영 시인은 4.19 1주년을 기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여간 세상은 바뀌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 하면 나라와 역사를 움직여가는 힘이 정부에 있지 않고 민중에게 있다는 자각이 강해져 가고 있고 이러한 감정이 의외로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배운 자, 가진 자, 돈 많은 사람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여가는 힘이 민중에게 있다는 자각,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지 역사가 변한다는 것을 김수영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죽음의 학살극 이후에 광주 시민들은 죄책감과 부채감에 시달리면서도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산자들은 죽어간 사람들의 의미를 악착같이 전수했습니다.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불러야 한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 잠시라도 잊었을 때, 채찍 아래서 우리를 부르는 뜨거운 소리를 듣는다. 광주항쟁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미 그 삶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그 피눈물의 결과가 7년 뒤에 큰 변화로 옵니다. 1987년 1월 14일 경찰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을 불법 체포하여 고문하다가 사망케 했습니다. 그해 7월에는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1987년 7월 사망한 이한열 열사를 모신 차량이 광주로 들어갈 때 수많은 광주 시민이 맞아주었습니다. 시답잖은 대학원생이었던 저는 버스 앞문을 열고 선동하며 금난로를 지나 저녁에 장례식 후에 한열이 무덤가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밤새도록 흐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인지 새소리인지 동물소리인지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깨기도 하고 그러다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새벽에 저편 멀리에서 동틀녘 햇살이 손바닥 위로 당겨지는데 마치 죽은 영혼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대라, 살아 돌아오는 님이시라. 센 바람 몰고 와 쌓인 어둠 갈무리하고 보사연 핏빛 숲길로 번져오시는 소나기 안에 오신 한 줌 햇살은 새벽이 좀 7월인데도 산이라서 그런지 좀 춥더라고요. 그때 묘지로 새벽 기도를 온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봉고를 타고 시내로 오면서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시위할 때 그 버스 앞문을 열고 이렇게 스피커를 들고 계속 구호를 외치고 그랬거든요. 그때 광주 시민들이 주머니에 뭔가 넣어줘서 사탕인가 했는데 그게 다 꼬깃꼬깃 접은 돈이었어요. 이 돈을 받았네. 그래서 또 금남로를 걷는데 어제 한열이랑 서울에서 오셨지요? 전혀 모르는 세탁소 아저씨가 가게로 불러드렸어요. 앉아봐요. 내가 옷 다 빨아줄게. 아, 그러더니 제 땀에 젖은 제 바지며 셔츠를 다 빨아서 또 건조기에 건조해서 다져주신 거예요. 또 차비까지 주더라고요. 광주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광주 사람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매년 9월에는 한국 역사 기행을 하곤 했는데요. 여러 번 광주에 학생들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든 어느 호텔에 있는지 찾아서 새벽에 여러 가지 먹을 걸 들고 오세요. 이목택 교수님, 사모님도 새벽에 그 초코파에 여러 캔을 갖다가 그냥 그 수십 상자를 들고 와서 슬픔을 당해봤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 건지 아는 분들이 광주 시민들 같아요. 이듬해 1988년 노태우 정부는 광주 사태라는 몰상식한 표현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8년 11월 28일 저들은 어쩔 수 없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칭을 공식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주 항쟁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거든요. 2014년부터 그 등재 사실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4.19의 희생을 이어 5.18의 희생을 이어 1987년 6월 민주화 행진이 이어집니다.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거의 6개월간 해서 촛불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 겨울 촛불을 들던 사람들은 너무도 추웠지만 광주를 생각하며 그 에너지로 훈훈하게 행진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시민운동이 강한 까닭은 바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광주라는 샘물이 끊임없이 쏟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제1한국인 강상중 도쿄대 교수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を防ぐために世界中で強まる市民のプライバシーや人権の制限、私たちは それをどう捉えたらいいのでしょうか? 安全か自由なのか、監視か人権かってこれは古いテーマですよね。ただ韓国やドイツの場合で言うと、社会が強いんですよ。市民運動や住民運動や様々なメディアが働いて独裁国家を打ち破った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今大切なことは、社会が強ければ国家も強く
社会と国家の様々なゲームの中で初めて個人というものの自由も確保されるんですね、うん、ところが中国のように国家だけ強くて社会が弱いと大変な監視国家になる。そうなりますね。だから今大切なことは強い国家強い社会を選ぶのか、強い国家弱い社会を選ぶのか、あるいは日本のように忖度政治で国家も実は強くなる、社会も実は弱い。でそうすると結局ですね、そういう社会で法律や人権意識や市民運動がほとんどないような社会になってしまうとですね、これは非常にやっぱ危ういと。ですから私は強い社会を作る、そして強い国家を作るということが、これは最適解を求める一番の方法だと思います。そうですか。中国은정부가강한데시민이약하다고합니다일본은아베정부가거짓말을반복하면서시민을속이는상황인데시민운동은너무너무약하죠일본시민은시민의힘으로민주주의를얻은경험이없기때문입니다반대로독일과한국사회는정부도강하고시민도강하다고합니다한국에서하는코로나전염병에대한위치추적을일본에서는인권침해라고비판하지만그것은시민의힘이약하기이를데없는일본시민의눈으로보기때문이라는것이죠코로나바이러스이후에위치추적같은것이만약문제가된다면한국시민들은가만있지않을거라는이야기입니다시민한명한명이강하기때문에일본이걱정하듯코로나바이러스시대이후에위치추적장치나국가적파노티콘은염려할필요가없다는말입니다광주항쟁은이승만박정희전두환이라는독재빅브라더파노티콘의균열을일으켰습니다균열정도가아니라붕괴시켜버렸지요다시는독재빅브라더파노티콘사회로돌아가지못하도록못을박아놓은사건이었습니다통합혁명은다시봉건제도로돌아가지못하도록고정시킨고정점이고요3.1 운동은다시는식민지로돌아가지못하도록고정시킨고정점이고 4.19 는다시는부정부패로돌아서지못하도록고정시킨고정점이고광주항쟁은다시는독재빅브라더파노티콘으로돌아가지못하도록고정시킨고정점입니다1989년텐안무사건때홍콩이집트필리핀민주화운동때그들은광주항쟁을생각했다고합니다님을위한행진곡을캄보디아어태국어일본어중국어타이완어영어로아시아의민주시민들이떼창으로부르는이유는광주커뮤니타스의그한없는힘을알기때문입니다세계인들에게코로나바이러스를극복한체험을전하는것도중요하지만광주민주화항쟁40주년의미또한전해야할미덕입니다지금까지얘기를들으니코로나바이러스시대를잘극복하는한국시민의공동체의식에촛불시위도관계있다는학생들발표가의미가있네요한국인전체는아니지만많은한국인들에게시민운동의영향은있다고봐야죠의미있는발표로봐야하겠죠중학생때촛불시위를봤지만나이가들어서대학생이되어서그것을알고글로발표한것같아요발표한학생들에게감사하다고말하면서오늘영상을마치겠습니다